예, 다음 소식은 지구촌 개별 뉴스인데요. 한반도를 흔들고 있는 경주 지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동안 지진하면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해왔는데요. 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쾅 하는 소리가 나기에 뭐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공포가 먼저 엄습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이어 48분 뒤에는 이보다 북서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서 2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차 지진은 리히터 규모 5.1, 2차는 규모 5.8로 한반도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78년 지진 개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화재와 가옥들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저같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진앙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면 부지 1위의 주민들은 마을 담벼락 일부가 무너지고 집집마다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경남북은 물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광화문과 제주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진동을 느낄 만큼 강도가 컸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흔들린 것이죠. 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 있는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모량단층과 양상단층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단층 구조와 위치가 변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 역시 동일본 지진과 지난 4월 구마모토 대지진의 여파라는 것이죠.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강진이 급증하는 추세로 지질학계에서는 한반도 단층 구조상 규모 6.0 초반대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해왔는데요. 최악의 경우 최대 리히터 규모 6.5에서 7도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는데요. 여진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앞으로 지진이 일상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단층 일대에 밀집해 있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상대적으로 지진 빈도가 높은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데요. 한수원 측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7.0 이상의 강진이나 쓰나미가 올 수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당시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미달, 지진 예측을 위한 활성 단층 위치 표시지도 미비 등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상황은 거의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52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 9개 중 4개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죠. 이를 볼 때 한국은 이미 지진 국가나 다름없는데요. 이제 대지진을 기정사실화해 정부와 국민 모두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일대 혁신하고 지진 대비 시스템을 근본부터 새롭게 구축해야겠습니다.